예, 세 번째 단계는 클라이언트 오센티케이션 단계. 위 그림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이 단계죠. 클라이언트 오센티케이트.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3, 메시지 4. 메시지가 네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는 메시지, 이게 메시지 1입니다. 그죠? 클라이언트 헬로. 그러면은 여기에 메시지. 메시지 1 적혀 있죠? 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전달되는 것이 메시지 2이죠. 그죠? 요거는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메시지 오센티케이트 단계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오센티케이트. 요 클라이언트의 신원을 인증하는 단계죠. 그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주는 것은 이렇게 SHA-256으로 해시를 한 A와 B. 소문자 AB 조합으로 만들어진 키.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하고 그리고 서버를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그죠? 특정 서버의 고유한 퍼블릭 키. 그것을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야지 자기가 보냈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오센티케이션 당 과정도 처음에 핸드세이크 과정도 번복할 수 없는 위변조될 수 없는 과거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제 누가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연락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등등이 다 위변조될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만났는데 만났는데 안 만났다라고 거짓말한다거나 그거는 불가능하게 되죠. 모든 만남이 위변조될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요 signed by A. A의 이 뭐예요? 요 대문자 A니까 이거는 long term key입니다. 그렇죠? long term key를 이용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크릿 키죠. long term 시크릿 키로 서명을 한 것이 디지털 디태치드 시그너처 A에서 서명된 정보가 포함되고 그리고 A의 public key를 또 담아요. 그리고 A의 public key를 담는 이유는 이걸 담아야지 이 서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public key와 private key 알고리즘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public key를 이용해서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죠? 또한 public key를 이용해서 decryption하고 그리고 private key, secret key를 이용해서 encryption 하거나 혹은 서명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전체 내용을 또 다시 인크립션 합니다. 그죠? 인크립션 하는 게 요거예요. 인크립션 하는데 사용되는 키들, 그리고 인크립션 된 것들을 디크립션 할 때, 오픈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요 세 가지 이중 같습니다.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하고 소문자 AB로 구성되어 있는 키와 소문자 A와 대문자 B로 구성되어 있는 키. 요 키 세 가지는 누가 만들 가지고 있죠? 서버 가지고 있는 키잖아요. 서버가 이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키입니다. 요 키죠. 요 키 두 개를 이용해서 열어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코드예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내용의 코드를. 마찬가지 NACL Sign Detached Digital Signature Detached Digital Signature A를 만들죠.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 만들어진 것 가지고 클라이언트 샌드 데이터를 보냅니다. NACL Secret Box를 만들어요. 시크릿 박스 만들 때 위에서 만들어진 디테치드 시그너처 A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롱텀 퍼블릭 키 위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 내용 그대로예요. 요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운스를 넣어요. 나운스인데 24바이트의 모든 제로로 구성되어 있는 24바이트 나운스 넣고 그다음에 키는 SHA-256 그래서 이렇게 큰 캐릭터 요 세 가지를 담은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SHA-256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하고 Shared Secret Key AB 그리고 Shared Secret Key AB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 이 두 개의 키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공유하는 키죠. 그죠? 그렇게 해서 SHA-256으로 해서 키를 만들어서 시크릿 박스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보내면은 받는 사람 서버 입장에서는 Assert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박스를 열죠. 여는데 쓰이는 키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샤키, 샤요리오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운스도 똑같고 사이퍼 텍스는 메시지는 세 번째니까 3가 됐고 그죠? 그리고 메시지 3의 플레인 텍스트의 길이가 96바이트인지 확인하고 그죠? 첫 번째 64바이트가 디테치드 시그너처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64바이트라는 거예요. 요 부분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롱텀 퍼블리킹 요거 32바이트 그죠? 요거는 뭐냐니까 요겁니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스페로피케이션 펑션입니다. 시그너처라는 게 디테치드 시그너처 A 불러낸 거예요. 시크릿 박스에 들어있는 거 불러내고 다음에 메시지는 컨테트에서 세 가지 컨테트하고 키는 클라이언트의 롱텀 퍼블리킹 요걸 이용해서 베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서로 상호 인정. 특히 지금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정체성을 서버가 인정하는 그 과정이 됩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역시도 서버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